오늘 마술을 보여드리기 앞서 제가 준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봉투 하나가 있는데 그대로 이 자리에 놓을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마술은 바로 여기 친구들이 도움을 줄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네, 여러 가지 모양의 고무줄입니다. 어떤 모양이 있는지 한번 꺼내서 볼까요? 자, 보면 보라색 모양의 사과, 사과 모양의 보라색 고무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곰돌이입니다. 곰돌이. 곰돌이 모양의 고무줄도 있고요. 아까는 하늘색 곰돌이였는데 이번에는 빨강색 곰돌이 모양 고무줄도 있습니다. 귀엽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중복해서 있고요. 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곰돌이. 찌그러진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잘 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섞이도록 흔들어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는 우리 관객님께서 손을 집어넣어서 걸리는, 잡히는 거 하나를 딱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을 넣어서 뽑아주세요. 네, 걸렸나요? 네. 아, 네, 뽑았어요. 이게 무슨 모양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많은 고무줄 중에서 무슨 모양일까? 저는 기린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연두색 조그만한 기린 모양의 고무줄을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많은 모양 중에서 관객님께서 이걸 선택하실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말도 안 된다고요? 증거를 준비했죠. 아까 전에 마술이 시작하기도 전에 준비했던 이 봉투 기억하시나요? 꺼내보겠습니다. 종이가 하나 들어있고요. 투명 봉투에 종이가 들어있고, 펼쳐보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모양은 연두색 기린 모양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왔죠. 정확히 맞췄네요.